단세 가지 정도의 모델로 전 세계를 제패한, 심지어는 삼지연 악단까지 쓰는 팬더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삼지연 관현악단도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정말 뭐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단순하고 몇개안 되는 모델로 세계를 제패한, 정말 너무 몇개안 되죠? 네, 거의 뭐 무슨 원조 할머니 손맛 같은 네. 그런 브랜드죠. 그런 몇개안 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는데, 가면 갈수록 또 모델을 통합하면서 다시 한번또 그런 심플함으로 더더욱 승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처음에 딱 내고 확장을 하다가 다시 이걸 줄여가는 이런 추세에 지금 접어든 그런 팬더를 저희가 또 새롭게 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팬더의 굉장히 격변기라고 봐도 되죠. 예. 될 만한 그런 시기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던 그런 팬더의 기본적인 스펙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로 팬더에서 이 모델만큼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메리칸 스탠더드. 스탠더드가 네, 그냥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명칭과 그 스펙과 이런 것들이 팬더의 뭐랄까, 완전히 그냥 상징과도 같은, 그냥 그것이 팬더다라고 해도 될 만큼 엄청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모델이었는데도, 그거를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네. 스탠다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별칭을 지어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가격대가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아메리칸 이제 디럭스. 디럭스, 그거보다 스탠다드보다 항상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더 모던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을 좀 집약해서 넣어놓은, 약간 좀더 레코딩이나 스튜디오용으로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류의 기타들을 이제 아메리칸 디럭스로 예전에 통칭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아메리칸 엘리트로 엘리트. 바뀌었죠. 그래서 스탠다드와 디럭스가 이미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이것 또한 아메리칸 스탠다드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라인업 5762. 그 뭐, 이거 5762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는 어색하지도 네, 않잖아요. 5465뭐 이렇게 네, 뭐 바뀌었다가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그런 빈티지 라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들 기타마다 모델명의 스페시픽 넘버링을 가지고 있었잖아. 연도의 넘버를. 뭐 텔레다 그러면 5210이라면 5이라고 아예 모델명에 나와 있었고, 5일 노케스터다 이름 아예 나와 있었고, 뭐57뭐 스트라토캐스터, 62 네, 뭐62 스트라로케터 스트라토캐스터,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확실한 그런 연도 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출시가 됐었던 게 아메리칸 빈티지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 이제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통합을 했냐? 데케이드 단위로 통합을 했습니다. 10년 단위로. 그래서 50년대 스트랫, 네, 50th 50th 스트랫, 그리고 50th 텔레, 텔레, 네, 그리고 뭐 60th 스트랫, 스트랫, 60th 텔레, 텔레, 그리고 뭐 60th 제규어, 네, 뭐 60th 뭐 이런 식으로, 뭐 재즈 마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그런 빈티지한 모델들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머지 모델들은 딱 가격이 비싸졌단 말이죠. 근데 이 아메리칸 오리지널이 가격대가 아메리칸 빈티지보다 낮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랄까, 하나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문제거든요. 원래 그 50, 뭐 50몇 년도 57 스트라토캐스터다 이러면은 그 57년도에 실제로 나왔던 그 모델을 리이슈를 한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새롭게 50th? 출시된, 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그 50년대 출시됐던 여러 가지 스트랫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50년대의 느낌은 내주나, 실제로 그때 존재했던 모델이 아닌 아닙니다. 예. 새로운 모델인 거예요. 예, 라인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징성이 그 예전의 빈티지 모델들보단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오히려 보면은 연주감이나 뭐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빈티지와 다른 기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건 빈티지가 나오면서 오리지널이 추가됐느냐? 아닙니다. 아니다.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스페시픽 연도가 안 끝났습니다. 나옵니다. 이제는 정말 10년 단위로 뭉뚱그려서 받아보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뭐 우리도 이제 기타를 잡을 힘도 없을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이제 뭐 아예 세기 단위로 모아가지고 예. 20세기 팬더, 21세기 밴더 팬더, 이렇게 뭐 이런 나오는데. 식으로 아예 데케이드가 아닌 센츄리 단위로 묶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점점 그러면 뭉뚱그리고 있는 그런, 네, 예.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쭉
오리지널 시리즈 쭉 하면은 10년 동안 안 하겠네요, 팬더.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을 아프로라는 별명으로 불렀던 것처럼 아메리칸 오리지널은 아오지로 하겠습니다. 네. 아오지 시리즈로.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야, 이름 오지다. 네, 이름이 아주 야, 아메리칸 오리지널 지리고요. 네. 아오지. 네. 아주 오지고 지리는 네. 오리지널. 네. 이게 이번 시간부터 해서 50년대 스트라토캐스터, 그리고 60년대 스트라토캐스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50년대 텔레캐스터,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60년대 재즈마스터까지 오늘 이렇게 쭉 다뤄볼 겁니다. 가장 재즈마스터는 또 했을까죠? 아유, 뭐... 뭐 해야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애쉬 모델이 336만 3천 원인데 20% 할인 정도 269만 원. 엘더 모델이 323만 8천 원인데 259만 원. 똑같네요. 네. 야, 20% 할인율은 적용이 똑같이 돼 있고요. 가격 차이가 10만 원 정도 납니다. 전장은 둘 다 98cm인데 무게가 확실히 애쉬 쪽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달아봤는데 두께는 44의 바디에 2mm 네 그 핏가드가 달려서 46mm고요. 네. 12플랫 뒷둘레는 79mm로 상당히 두툼합니다. AC는 근데 네. 잠깐만 우리 얘도 한번 재보죠. 똑같습니다. 엘더 모델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왠지 79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 네 맞아요. 78 나옵니다. 78.5 거의 똑같아요. 거의, 네, 거의 똑같습니다. 자 바디는 엘더 혹은 애쉬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엘더, 애쉬는 네. 아즈텍 골드 시리즈고요. 네, 아즈텍 골드고요. 애쉬는 이렇게 아주 빈티지 화이트, 올림픽 화이트? 네. 창백한 아주 화이트. 얇게. 네. 화이트 쉐이드 오브 페일. 정말 말 잘 지으시네요. 색깔. 그렇습니다. 네. 지판은 둘 다 통넥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너트 너비는 41.9mm로 상당히 발목이 가는 편입니다. 너트 본넛의 지판 공률 9.5. 이게 이제 약간 조금 뭐 의외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때 9.5네. 당시에 사실 뭐 50년대에 빈티지함을 그대로 살려서 7.5. 하려면 7.5가 나왔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지판 공률이 9.5, 241mm 반지름으로 약간은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 오리지널의 기조를 설명을 하면서 그 예전에 좋았던 스펙들을 그대로 가되 모던한 그런 어떤 조건들 좀 있잖아요. 이렇게 좀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최근의 연주자들이 치기에도 그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은 빈티지와 다르게 빈티지는 옛날 걸 똑같이 만들어 이게 의미가 있었다면 네, 네. 이거는 옛날 거의 매력을 갖다가 요즘 사람들이 칠 수 있게 만들어 이런 그렇죠. 기조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9.5라는 지판 공률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팬더가 네, 어디에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공률이죠. 뭐. 그렇습니다. 프렛 21 빈티지 톨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픽업은 59 퓨어 빈티지 싱글코일 픽업이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6세들 퓨어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9를 쓴 이유를 알겠네요. 네, 그렇죠. 59가 팻해요 조금. 그렇습니다. 5762보다 5762가 좀 짹짹거리면 그렇죠. 59가 팻해요. 좀 그래서 팻하죠. 이게 좀 넉넉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요즘 지금. 연주자들이 딱 치기에 울렁증이 없게 50년대를 이렇게 뭐랄까 느낄 수 있게 접할 수 있게 예. 쉽게.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옛날에 빈티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여행지에다가 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얘를 그냥 갖다가 처박아 놓는 느낌이면은 예. 이거는 가이드를 딱 예. 관광지를 예. 가이드를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 자, 50년대로 한번 가볼까? 아유, 약간 예. 이런 느낌. 그 차이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쭉 모니터 해볼게요. 아 무게, 저희 무게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아, 저는 3.4 선생님은 요걸 재셨죠? 네, 아즈텍 골드 3.44kg인 것 같은데 저는 3.86 요거는 네, 굉장히 높은 무게를 예상을 해봅니다. 선생님 먼저 재보시죠. 아즈텍 골드 더 가까운 자, 쪽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37 3.37에 3.44 0. 네, 70g 차이로 네. 지금 네. 됐고요. 거의 비슷하게 잡아주셨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은가? 오우! 아닙니다. 저는 140입니다. 140 차이. 아, 140g 많이 차이. 무겁군요. 상당하네요. 3.72. 네. 대충 이걸로 애쉬로 써놓겠습니다. 3.72. 네. 어쨌든 선생님이 첫 판을 선취하셨습니다. 애쉬로도 한번 쳐보고 엘더로도 쳐보고 하겠습니다. 네. 애쉬가 아무래도 좀 무게가 나가고요. 이렇게 또 5구 픽업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공률 9.5가 얼마나 치기 편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팬더
팬더의 팬더 저 할로드 디럭스에서 좀 넉넉한 그 퉁한 소리가 나죠. 상당히 중저음이 풍부해서 부담이 없어요. 오, 팬더 게인 들어볼게요. 마샬로 바뀌었죠. 네. 아니 오. 뭐가 아주 풍성해서 좋네요. 마샬 클링. 마샬 게임. 매콤하네요. 매콤하네요. 네, 여기서 바로 엘더를 마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샬. 엘더가 조금 더 덜 쏠 것으로. 네, 예상해볼게요. 좀 가볍네요. 사운드가 덜 쏘지는 않고. 마샬 게임. 오, 굿. 조금 더 정돈이 된 느낌이. 더 클린. 이건 좀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약간 애쉬가 조금 더 그 뭐랄까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지랄맞은 포인트가 조금 더 있고요. 살짝 정리정돈된 사운드입니다. 그 리어 픽업 소리도 그렇게 사운드가 무난 깔끔해요. 예, 예. 지금 어우 굉장히 무난한데. 좋네 이거. 뭐 빈티지력에서 봤을 때 보자면은 뭐 어떤 느낌이랄까. 옛날에 스탠다드가 여기면은 요즘에 프로페셔널은 이거보다 좀 덜 빈티지하잖아요. 예. 오히려 모던한 쪽이 좀 가깝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빈티지가 여기다 라고 하면은 옛날 스탠다드와 빈티지의 중간쯤 정도인 그 정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요새는 어차피 약간씩 모던해지는 추세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쪽 방향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친절해요. 네, 네 아주 친절합니다. 네,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블루스? 네, 블루스.
어떻습니까? 이 중간에 필인. 죽인데? 점점 잘 쳐지는데요? 아니 필인이 타이밍을 조금 이제 안, 양이 좀 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 기가 막히네요. 네. 나 누가... 뭔가 좀 연주하는 것 같네요, 진짜. 어, 나 이거 업그레이드 받은 줄 알았어. 이제 너무 할 게 많아. 정신 너무 없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엘더로 일단 묻혀서 들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엘더 야, 사운드가 좋네. 조금 더 정리정돈이 살짝 된 네. 사운드 그리고 애쉬가 약간 좀 성질머리가 조금 있는 사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고 이거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 둘 다 잘하죠.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57이나 뭐 62, 54 뭐 이런 거 사셔가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내 기타는 소리가 작냐 뭐 이런 건 되는데 고민인지 안 하셔도 돼갖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밴더의 새로운 10년 축하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네, 진짜 좋네. 잘 만났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유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50년대로 떠나는 친절한 패키지 여행. 네, 패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백스톱 주셨네요. 네, 그러네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팬더 울렁증을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쉘, 하드쉘은 빈티지 하드쉘이에요. 네, 맞습니다. 트위드 빈티지 하드쉘. 트위드 하드쉘. 빈티지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막 이 아지텍 골드는 잘 안 보이는데 하얀색은 그 금색 털. 네, 금털이 막 묻어 있어요. 금털이 막 묻어 있어요. 네. 조금 더 없어지겠다, 이거. 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도 더 궁금한 게 이게 지금까지 조금 뭐랄까 접근성이 좀 어려웠던 부분을 많이 정리를 했다라는 장점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야 그래도 확실하게 하나하나의 그 살아있는 어떤 매력이 딱 있었는데 그것들을 너무 뭉뚱그려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유저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근데 빈티지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저희가 뭐 지금 오늘 처음으로 아우지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저희가 예전 빈티지 모델이랑 이거랑 VS 같은 식으로 해서 약간 같은 여행지를 가는 자유여행과 와, 패키지 여행 딱 이거 두 개의 그런 시스템으로 비교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다이렉트 비교를 뭐 또 할 수가 없는 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로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애초에 가격대도 타겟팅과 성격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때 가서 또 비교를 해보면 지금 느끼는 감정이랑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라인을 만든 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없고 빈티지만 5,7,6 있는 사람들이 하나 또 사게 만들다는 점자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예전 것들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예전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은 또 알아서 또 네, 마켓에서 네. 구하게 그러니까 하나 또 원 플러스 원을 하라고 만든 네. 시리즈 같아요. 뽐뿔을 넣는 시리즈. 네, 뽐뿔 넣는 시리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팬더 기타가 열 대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예. 그냥 예. 심플한 데가 더 무서워요. 네. 공짜가 제일 비싼 거예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데요? 네, 또 메이플로드에다가 엘더의 수 다음 마음에 드네요. 200만원대 사실 중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정도면은 예전에 스탠다드 보다가 빈티지 보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앞으로 보다 아우지 보는 느낌은 좀 달라요. 저는 고득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꽉도 마음에 들고 아주 생긴, 특히 색칠. 네. 색깔 저거, 이게 저, 화이트 쉐이드 오브 페이지 너무 잘 칠. 네, 다음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몇 대? 몇? 8.0? 8.0. 네. 아마도 로즈우드에서는 바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 오리지널이라는 어떤 이 세팅 이 위치 선정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 다가가는 그 느낌이 워낙에 유저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요건 저희가 좀 한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60이죠. 네, 60이 준비되어 있는데 60은 애초에 50이랑 기조가 많이 다른 게 이 오리지널 자체가 예전의 그런 빈티지한 매력과 현재의 모던한 그런 느낌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접점을 찾겠다라는 거라면 네. 오히려 60에서 더 잘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있어요. 네. 네. 훨씬 60,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은 269만원. 오늘 했던 애쉬와 동일한 가격이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 60 아메리칸 오리지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